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김포의 새로운 핫플레이스인 수산공원과 한국의 베네치아라 불리는 라베니체를 담아봤습니다. 우선 대명항에서 가까운 수산공원 카페는 규모가 공원처럼 크고 미니 동물원과 이국적인 멋진 포르전이 있어 인기가 많고요. 라베니치는 수로에서 문보트를 타거나 수변상가에서 수변의 화려하고 낭만적인 밤 야경을 즐길 수 있어 인기 만점이에요. 수산공원은 대명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고 건물 뒤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서 보는 카페 건물 뷰가 멋져요. 건물 앞에는 미니 동물원이 있는데 동물 먹이를 구입해야 입장이 가능해요. 주말엔 인기가 많아 이렇게 줄을 한참 서야 입장할 수 있어요. 들어서면 대형 스크린이 눈을 사로잡고 넓고 확 트인 2층으로 된 흰색의 카페가 예쁘답니다. 특이한 점은 1층은 베이커리와 카페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수산공원답게 대명항에서 구입한 화로로 만든 회전초밥도 운영합니다. 이곳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2층에서 올라가면 나오는 천국의 계단 포르존이에요. 건물 옥상에 이국적인 동상들과 천국의 계단이 멋진 포르존으로 SNS에서 화답니다. 이번엔 금빛으로 보트를 탈 수 있는 멋진 수변공원 라베니치입니다. 수변을 걷다 보면 빙수와 중간중간에 나오는 다리가 멋진 볼거리예요.
공항에 있는 곳이라 거의 5분 간격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되어요. 이제 화려한 야간 불빛을 구경할 시간이 되었는데 조명으로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다리가 정말 멋집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다리 위로 환한 달이 그린다네요. 초승달 모양의 문 같은데 색이 수시로 바뀌어서 정말 예뻐요. 금빛 보트가 다니는 수로 주변에 불빛 상가들이 즐비하여 낭만의 장소를 제공합니다. 낮보다 밤 야경이 훨씬 멋지니 야경을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